야, 이 공활한 가을 하늘처럼 재배도 항상 공활하답니다.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게 그래도 아무리 가을이라지만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건강하면서도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 어디 없을까요? 누가 이 배를 만족시켜줄 수 없을까요? 굶지 않고 하는 현명한 다이어트 방법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시죠. 현대인의 숙명과도 같은 다이어트 어떻게들 하고 있을까요? 푸드 다이어트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쉽게 질리더라고요. 독소 빼준다 해서 레몬 딕토스 다이어트 한번 해봤어요. 굶기도 해보고 그리고 뭐 삼겹살 다이어트도 해보고 가늘은 다이어트가 없어요. 네, 많이 해봤어요. 누구나 다 해봤을 다이어트. 현대인들이 많이 해본 다이어트라면 무조건 굶기, 원푸드 다이어트도 있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운동을 병행한 다이어트를 꼽았습니다. 또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으로도 운동 및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꼽고 있었지만 균형 잡힌 식단 관리를 통해서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 여긴가 여긴가 여긴가?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팔다리를 절로 움직이게 하는 신나는 음악 소리, 지칠 수 없게 하는 기합 소리가 쩌렁쩌렁 열기 가득한 줌바 댄스 현장입니다. 보기만 해도 살이 빠질 것 같은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격렬한 운동 후 꿀맛 같은 휴식 시간, 타는 목마름을 달래야 할 이때 이분들이 들이키는 건 물이 아니었습니다. 셰프 찍는 줄 알았네. 아우 땀도 많이 흘리시고 예. 운동 열심히 하시던데 예. 지금 쉬는 시간이잖아요. 예. 물을 드셔야지 우유를 드시는 거예요? 저는 물도 많이 먹지만 우유도 항상 먹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유를 항상 먹었거든요. 갈증이 심할 텐데 물도 아니고 우유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와 운동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기름기 적은 살코기, 계란만큼 우유와 유제품을 꼽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우유를 마시면서 건강도 챙겼고 살도 빼면서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누렸습니다. 우유가 최고네요. 우유가 최고입니다. 우리 모두 우유를 먹고 건강한 미인이 됩시다. 됩시다. 건강 미인이란 말에 설깃 저도 진하게 한 잔 드링킹. 아니, 아무리 몇 번 운동을 해도 중간중간에 우유를 마셔도 그런지 진짜 수분도 못 좀 내는 것 같고 더욱더 기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못 준다 기력을 가지고 줌바댄스 현장에서 확인한 최고의 다이어트 음료는 우유. 그런데 이 우유가 요즘 다이어트 트렌드랍니다. 우유의 밀크와 다이어트를 합쳐서 만들어진 밀크어트. 우유로 하는 다이어트를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필수 식품으로 어른들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건강식품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 우유가 다이어트, 그러니까 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밀크어트를 하는 경우에는요,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우유를 보충함으로써 우리가 다이어트 때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을 보충하는 첫 번째 효과가 있고요. 또 우유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어서 우유 사실 한 컵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의 3분의 1이 채워진다고 하죠. 우유 100g당 함유된 성분을 보면 유단백과 유지방은 물론이고 칼슘과 인, 철과 비타민이 함유돼 있어 완전 식품이라는 별칭이 붙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를 먹으면 살이 찐다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아마 우유에 함유된 유지방 때문일 텐데요. 이 유지방이 체내 불필요한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우유의 영양소 성분 중에 대표적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단백질과 그리고 칼슘 그리고 필수 지방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 칼슘의 효능으로 보자면 지방세포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 자체를 막아주고요. 소장에서 지방 흡수하는 것을 줄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대사증후군 위험요소에 변화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체지방도 감소시키고 허리둘레도 줄어드는 데다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도 줄었다는데요. 복부 비만도가 최대 30%나 감소했다네요. 우유가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땀을 통해 노폐물이 배출되는데 이 우유가 거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비만 환자나 다이어트 환자인 경우에는 몸속에 어혈이나 담음,
또는 습담이라는 이러한 노폐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유는 신진대사율을 높여주고 기초대사량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어혈이나 담음, 습담 등의 노폐물을 배출시켜준과 동시에 기력저하나 기운이 소진되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유를 이용한 다른 요리 방법, 다른 다이어트 방법 뭐 없을까요? 있다는데. 굶지 않고 하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 밀크호트에서 찾아봅니다. 아, 선생님, 진짜 제가 우유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우유 하나만 가지고 다이어트를 이어가기에는 저는 너무나도 배가 고프답니다. 어떻게 우유를 이용한 다른 요리 같은 거 없을까요? 우유를 이용해서 집에서 쉽게 있는 재료를 가지고 카레 그리고 요거트를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샐러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닭가슴살 우유 커리의 재료는 이름 그대로 우유와 닭가슴살이 주재료입니다. 닭가슴살을 우유에 담궈 잡내를 없애는 동안 쌀에 물 대신 우유를 넣어 밥을 짓습니다. 각종 채소를 예쁘게 썰고 우유에서 건져낸 닭가슴살도 썰어 밑간을 해두고요. 우유에 고체 커리를 풀어 끓이는 동안 썰어두었던 닭가슴살을 볶고 채소도 같이 볶습니다. 잘 볶아진 재료들을 우유 카레에 넣어 끓이면 이렇게 되직한 질감이 되는데요. 닭 끓인 카레 소스에 우유로 지은 밥 한 덩이만 얹으면 닭가슴살 우유 카레 완성! 이번엔 유제품이죠. 요거트에 달콤한 꿀도 넣고 올리브 오일을 넣어줍니다. 상큼한 맛을 위해 있는 힘껏 추가로 바질이라던가 아니면 좋아하시는 허브를 약간 넣으셔도 소금을 따로 안 넣고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에 요거트 드레싱을 뿌려주면 끝! 밀크호트 대표 음식으로 한상 차려졌네요. 자, 먼저 샐러드 먹어보는 게 좋겠죠? 네. 부족한 섬유소는 채소로 보충이 되겠죠? 우유 요거트로 맛을 낸 이 샐러드 과연 어떨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 새콤한 요거트 드레싱을 버무린 싱싱하고 건강한 맛! 요거트 드레싱 너무 상큼해. 괜찮으세요? 샐러드 너무 싫어했는데 오늘부터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우, 맛있어. 요거트 쿱 샐러드가 에피타이저라면 닭가슴살 우유 카레는 메인 요리겠죠? 우선 향은 일반 카레의 향과 뭔가 우유의 고소함이 더해진 듯한 느낌은 들긴 들어요. 맛은? 훨씬 고소하네요. 그렇죠. 아, 진짜로 그 평소에 네. 커리를 먹었을 때 이 향이 탁 꽂혔다면 이거는 그 우유의 고소함이 더 꽂히는 것 같아요. 네. 크리미한, 부드럽죠. 너무 부드럽고 그리고 뭔가 더 알차요. 그리고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바까 먹었을 때. 또 이렇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으면 살찔 텐데. 여러분, 밀크호트라지만 과식은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현명한 다이어트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선생님, 제가 굉장히 메이크업이라는 가면에 묻어두었던 제 민낯을 공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근데 뭘 자꾸 쉐키쉐키 섞으시면서 이렇게 발라주려고 하시는데 대체 이게 뭐예요? 이거 우유 팩이에요. 아, 실제로 우유를 넣은 팩이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유 자체가 각질 제거 효과도 있고 피부를 톤업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팩을 하시게 되면 얼굴이 굉장히 환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름하여 우유 꿀팩! 다이어트로 지친 피부 관리에 딱이랍니다. 밀가루에 꿀을 넣고 우유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 언뜻 보니 핫케이 반죽 같지만 오늘은 피부에게 양보하는 걸로. 발라보고 그 효과를 제가 입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서 얹어주세요. 가리고 싶어요. 발라드릴게요. 붓으로 살짝 발라도 충분하지만 다음엔 제가 집에서 직접 되직하게 흠뻑 발라볼 생각입니다. 바르자마자 촉촉해지는 게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딱 얹어보면 알거든요. 잠시 후 환골탈태한 박지선 공개됩니다.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게. 여러분 우유 팩을 했더니 확실히 톤도 밝아진 것 같고 이렇게 부들부들해진 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우유와 밀가루와 꿀로 이렇게 피부 미인 되보시는 거 어떨까요? 저 오늘 우유로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고 피부까지 챙겼답니다. 피가 크고 살이 되는 우유가 피가 되고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유로 하는 밀크어트, 건강한 다이어트 같이 해보시자고요. 우유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싫어.